핑크색 꽃도 있고, 아, 예쁘다. 여기는 전남 고흥 남양에 있는 리피움 미술관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텃밭과 가까이 있는데도 못 와봤다가 오늘 그냥 우리 아가들 데리고 우리 아가들 육아 체험하는 김에 여기 데리고 왔어요. 뭐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다 전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전에 아담한 학교였을 것 같, 시골 초등학교였을 것 같은 그런 학교가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많이 폐교되고 하니까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라. 아니 지금 춤추는 거야? 기분 좋아서? 나비 많다. 우와. 야, 아니 기분 좋아서 노래가 막 나오네. 그래, 여기네. 들어가 보자. 피노키오 같아. 뭘로 만들었을까? 코다키. 나무 같아. 이거 수세미 같아. 철수세미. 재활용품이네. 그러네. 여기 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관람 예절. 이거 보세요.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관람합니다. 뛰어다니거나 쿵쿵거리면 안 돼요. 가봅시다. 짜잔. 들어갑시다. 와, 예쁘다. 아까 얘기했죠. 만지지 말고 그 눈으로 보세요. 이 작품 보세요. 아까 이거 뭐 같아? 예전에 뭐 같아? 뭐 같아? 사슴. 사슴. 또 여기는 뭐 같아? 할머니 눈에는 뭘까요? 부엉이. 우와, 우와. 맞아 맞아. 부엉이. 옛날 교수님이다, 이 얘기가. 나 진짜 할머니 같아. 진짜 엄마가 아기들 낳은 것 같아. 여기는 앉아서 쉬는 곳이야, 흔들 의자. 창가에 잠자리들이, 창밖에 잠자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가까이 보이진 않네. 이렇게 장미로 이렇게 장식을 해놔서 아이 장미 피었을 때는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풍경. 이거 진짜 이거는 말린 과일. 너무 생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삐지네. 삐지는 사람 삐지디. 근데 얼음 여기에 넣으면 안 되겠지? 넣어도 돼? 이 사람들 또 언니 옆에 있으니까 언니는 아고 이렇게 예쁘네. 응. 아고 예쁘다. 반지 어디 흘려버렸어?
여러분들도 이런 생활을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 좋죠. 우리 어릴 적 플라타스 다너스 나무와 코스모스 가득한 학교 풍경. 또 수국도 막 자라고 있는. 아, 정말 예쁩니다. 거기가 제일 예뻐요? 알겠어. 와, 진짜 예쁘네. 와, 진짜 예쁘다. 여기서 사진 찍을 거야? 와, 정말 예쁘다. 여긴 진짜 사진 안 찍을 수가 없네요. 옷 갈아입고 오셨나요? 저 예쁜 반지를 갈아입고. 예쁜 요금 옷으로 갈아입었다. 더 예쁘네요. 아, 예뻐요. 겨울 회상. 아, 이게 작품 재료들이 거의 다 자연 소재예요. 너무 멋있어요. 고기도 예쁘다. 응? 이거 사고 싶어? 아가 공주님이 여기 사고 싶다. 아가 공주님 거기 살 것 같아? 응. 이거는 가벼운 작품이라 아기들을 태울 수가 없대. 마음으로 타봐. 마음으로. 아, 나 저기 타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타봐. 너무 아름답죠? 닉네임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정말, 너무 예뻐요. 하늘 하는? 그 표정,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이 공주님, 이 작품 내용이 뭐예요? 작품 내용이 2층에 가고 싶어요? 예. 이거는 생기 같고. 할머니는 이거 보니까 나뭇잎 생각이 나. 이거는 투피노 같고. 오, 그런 느낌 나네. 이거는 토끼 같고. 토끼 같고. 나뭇가지 같고. 이거는 이파리 같고. 네. 이거는 나뭇가지 파리에. 똑같고, 이거는 달아생이. 다 뜻이 있네. 달아생이하고. 엄마랑 같이 또 올게요. 또 뵐게요.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 시원하게 창가에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됐다. 정말 추억이 가득한 그런 곳이들. 되게 예쁘게. 복도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작품은 상처 혹은 치유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흔히 우리가 미술관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그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아주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요 고흥 지방으로 오실 일이 있으면 이 리피온 미술관 꼭 한번 들러보셔요. 입장료가 있긴 한데요. 그 입장료로 또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답니다. 아닌데, 그냥 가나다란데? 그건 가나다라야, ABCD 아니고. 아니, 굴씨, D. 2층으로 고고씨. 우와, 음악도 나오네. 여기 스피커네, 음악 나오는 스피커. 저기꺼?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네. 그치? 아쉽네. 쓰는 분필이 없다. 분필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이게 공부 가르칠 때 여기 칠판에 써놓고 가르쳐 준 거야. 요즘은 컴퓨터로 배우지?
옛날에는 글씨를 직접 썼어, 가르쳐 주셨어. 근데 진짜 언니 오빠들이 여기에도 공부한 거 같아. 맞아, 옛날에 그랬어. 아니, 그 필요 없어. 학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괜찮아. 나오세요. 가을의 단상이라는 또 특별한 작품입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작품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작품은 한지로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모양을,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누가 있어? 이 선생님 누군가 볼까? 강미라 선생님이래. 강미라 작가님이래. 멋있지? 지나고 보면 삶은 언제나 보석처럼 아름다워라. 이렇게 진짜 계절을 흘려보내고 나면 또 다른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남게 되죠. 염색한지, 강미라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가을 호수라는 작품인데 정말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로 하면 돼요. 염색한지 작품들이 굉장히 따스하고 또 가벼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정겨운 느낌. 너무 예쁘죠? 나중에 또 선생님들이 작품들을 더 많이 만들 거야. 맞아. 와, 진짜 예뻐요. 봄바람이 느껴지는 듯이죠.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해지는 그런 느낌.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참 좋은 당신입니다. 정말 그래 보이죠? 한지, 염색한지 작품이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애기들 보는 덕분에 이렇게 귀한 작품들도 보고 또 따스한 감정들도 느끼고 시끌벅적한 가운데도 또 휴식을 마음이 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을까요? 좀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좀 더 희망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피움 미술관, 여러분들 꼭 한번 들려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미술관입니다. 추억이 묻어나는 미술관, 여러분들 꼭 오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